우리카드 위비의 핵심 멤버들. 그 오늘 시흥병원에서 재활하고 있는 이제 주로 중고등학교 선수들, 이제 프로를 다 꿈꾸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을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서.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면서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한번 질문들을 내가 뽑아왔으니까 대표로 내가 질문을 해줄게요. 선수 생활하면서 부상당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재활했는지 궁금합니다. The question is that, have you ever injured in your career? And like, did you, have you done rehabilitation? And like, how was your rehabilitation? It's, I have like, in my career, I have two injuries. It's like, one is in November, and I get the injury on my calf. And the first one was 4 years ago when I have like one, I had like fracture on my plateau, tibial plateau. So that time was really hard because I was in one team that I didn't have like many support from doctors and, and trainers. So I have to bring like my friend from Brazil, he's a physiotherapist. Mm-hmm. So he came to Poland and he helped me a lot. And at least that injury is for 1 month, you have to come inside the court again. But because like I didn't have assistance in that time, so I take so long, 4 months without playing volleyball. Yeah. So rest was like 4 months? 4 months, yeah. Not that long. Yeah, but for volleyball player, 4 months without play volleyball. But were you like scared at that time? Yes, I was scared that time because I was in Poland. And Polish people, they are like not very open for foreigners. So that time was really hard for me because I don't understand what they say, and the club didn't give me support. So when I saw the situation was really hard, I called the manager from the team. I say, hey, from now I will pay everything from myself and I will do my best for my body. So that's why I bring my friend from Brazil. He's like a really close person that I trust him a lot. So he came to Poland and he make my body like in best condition in less than 1 month. Okay. 그 폴란드에서 무릎뼈가 크게 부러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팀에서 잘 서포트도 안 해줬고, 4개월 동안, 4개월이 뭐 짧은 것 같긴 하지만 이미 프로 선수였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과연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은 있었다고 하고, 하도 치료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브라질 출신인데 브라질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그 좋은 스포츠 치료사를 불러서 그 치료사의 도움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무릎 염증 시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원래 재활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 대표팀 유스 대표팀 소집이 있었는데 그 한 개월 1개월로 맞춰서 진짜 엄청 열심히 했더니 딱 복귀할 수 있었던. 뭐 나쁜 생각을 안 했죠. 그냥 뭐 힘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뒤에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상이 제가 아마 제일 길었을 거예요. 아마 배구 선수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 와서 일단 무릎 수술을 한쪽만 네 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재활 기간만 거진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활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서부터는 조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운동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이제 기능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는 좀 선수로서 이제 좀 아 이제 능력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은 일단은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재활이라는 게 단순히 좀 저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지겹고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좀 힘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애들 운동하는 거 보면은 하고 싶고 좀 아마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복귀하면은 남들처럼 똑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는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아 얘는 항상 좀 인상도 안 좋고 말하는 것도 좀 부정적이다라는
시선이 되게 많았었어요. 재활하는 기간 동안 이게 쌓이다 보니까는. 근데 결국에는 재활이라는 게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옆에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재활이라는 게 여기서만 재활을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라든지 뭐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35이에요. 이제 35인데 이제 프로 생활을 지금 12년차 들어갔어요. 12년차 들어갔는데 초반에 부상 때문에 오랜 기간을 쉬다 보니까는 운동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감사함이 되게 커요. 지금도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나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도 아직 프로 선수로서 뛰고 있다는 것도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또 제가 겪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부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겨내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지치면 안 돼요. 재활은 진짜 6개월, 1년 했다고 해서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재활은 안 돼요. 처음 수술하고 익스텐션 차는데 10kg 가지고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아 나는 점프를 못 하겠구나 라고 나도 처음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늘어가는 모습을 제 자신한테 느끼면서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많이 붙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와의 좀 싸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재활은 그러니까는 좀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좀 극복해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또 선수 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다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좀 묶어서 물어볼 건데 이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거랑 또 연관해서 운동을 안 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제 시합 뭐 맨날 1년 내내 하진 않으니까 운동 안 할 때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제 거 두 가지인데요. So the question is that have you ever like experienced any like slumps? You know, like the downside, the up and a very severe down, and how did you overcome in that situation? And like, how do you spend your time? And also, second question is that how do you spend your time if you know every exercise is off, off the exercise? It's like I think for professional athletes, it's normal to have up and down because like we work really hard and we have. We don't have like time to rest and always we think about the result. So it's the most important when you have like this kind of slump is like to think positive and to believe in yourself because if you hear what the people say about you, it's like will be not good way because they will try to put it down. So you have to believe in yourself and you have to trust what you do. And I think this is the best way to find to grow again. Mm-hmm. And how do you spend your time like in off the court and when you don't do any exercise? It's like this moment like I have a baby at home so when I go home like just care my baby and joke a little bit with him. Of course after practice I have treatment and after that I go home and spend time with my baby because I don't have many time to stay home. So when okay. I have I just spend time with him. 결국 자기 스스로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슬럼프 누구나 빠지는 건데 선수는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긴 하지만 이걸 반복하는 거는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집에 애가 있기 때문에 운동 안 할 때는 애 보느라 아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는
뭐 당연히 극복해야 되는 거 맞지만 제가 만약에 슬럼프 운동이 안 됐을 때나 뭐 이럴 때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했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연습할 때나 이럴 때 좀 그때 그 기분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쉴 때는 뭐 최대한 운동 생각 안 하려고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뭐 자기 취미 생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 보고 왜? 저는 뭐 영화 보거나 이렇게 뭐 요즘에는 좀 건담 마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취미 좀. 저도 쉴 때는 그냥 쉬려고 하는데 저도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랑 놀아주느냐고 지금 뭐 저만의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는 저도 비슷한데 좀 슬럼프가 왔을 때 처음에는 연습량으로 좀 많이 극복하려고 했었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진짜 많이 뭘 막 다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연습 많이 해보고 막 밤에 야간까지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좀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생각을 안 한다 그래야 되나? 그냥 좀 비웠어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어느 정도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이후에 조금 다시 경기력이나 이런 게 올라간다고 좀 느끼는 편이라서 슬럼프 오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아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막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아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아 이거는 이거 너무 깊게 안 팔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면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뭐 운동 선수라면 당연히 운동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슬럼프라고 생각하면은 슬럼프인데 또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쉴 때는 저도 그냥 영화 보거나 사람들 만나서 놀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탈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선수 이게 남들이 시키는 거 계속 하잖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뭐 나만의 노하우 또는 나는 한 번도 일탈한 적도 없다. 그럼 뭐 그런 거고 했다면 어떻게 you know what deviance is like you know when become elite athletes you know athletes like the team like force you to do everything every day. It's like you're like it's like squeezed in a very strict manners. Yeah, yeah. But sometimes you know you want to go out clubbing. Yeah, you know yeah. you have to go out playing. Right, so right, yeah. you feel like that. So yeah. like how did you know manage all the yes? Until last season, I didn't have baby, so I was chilling. I was out a lot. It's like have party, drink, and some 3 days with friends. It's like, also, it's like I like to play PlayStation at home, but now I have baby. My wife say no PlayStation, now baby. And I think like this is the, of these things that I do into just don't think about volleyball and just like put my stress like down. And also I like to reading and I studying to be a physiotherapist. So always when I have free time, I stay home, like studying, watching movie, PlayStation now, no. And when I have time, I go out, have dinner with friends and talk about different things, about future, about investment, about everything. 아마 결혼하고서는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이제 안 하고 아마 우리 학생 선생님들 놀듯이 그냥 똑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but you know like lots of people say that when you like spend too many time with like alcohol and club, you know, they say that your performance will be not so good. But was it okay? With no, that? I think like if everything that you have to do, you do with control and you know what you have to do and what time you have to go home and how many beers you have to drink. Okay. Or if you have control, I think you can do
everything that you want. 아니, 이건, so for for athletes,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f you don't control yourself, it's like you just go home and stay until late night. And when you get when we are young, you can do it. But when you get older, like my age, like if you go out and don't sleep well, and one day after your body will feel a lot tired and it will be really hard. 이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아예 안 노라는 게 아니라 노는데 절제를 하고 집에 갈 시간을 알고 술을 먹어도 그러니까 절제를 하면서 노는 건 괜찮다라는 얘기도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일탈은 어떻게? 일탈 한 적 없어.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네, 중요한 단점. 우리 최석기 선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어릴 때는 저도 나이트도 많이 가고 저희 때는 나이트였어요. 요즘은 클럽인데 저희 때는 나이트라서 나이트도 많이 가고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긴 한데 저 대학교 때는 뭐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일탈이라고 해봤자 도망친 거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거가 도망갔다 잡혀와서 엄청 맞고 다시 그냥 붙들려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새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뭐 나이트 가고 술 많이 먹고 놀고 뭐 다 했어요 다. 근데 아까 리페가 얘기했다시피 그거를 본인이 얼만큼 절제를 하고 컨트롤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먹고 안 놀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본인이 내 운동에 지장이 없게끔 자기가 그걸 몸 관리를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어느 선수가 맨날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치고 그리고 뭐 프로 와서 이제 수술 많이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술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술을 한 두 번째 수술 이후로는 술을 안 먹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거진 횟수로는 한 6년 정도 술을 안 먹은 것 같아요. 6년 이상 술을 거진 안 먹은 것 같아서 많이 먹어봤자 진짜 맥주 한 잔 정도? 이렇게 원래 제가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술을 정말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일탈이라는 게 솔직히 좀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일탈보다는 또 좀 그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은 얼마만큼 본인이 본인 몸을 관리하면서 잘 놀고 잘 운동하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앞에서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뭐 저는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일탈 안 해? 네? 다 똑같은 거라서 뭐. 네. 아 같이 둘둘이 노는데. 어쨌든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뭐 시간 내줘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로 오늘 마지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